그럼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괜찮은 오피스텔에 네. 갭 투자를 주로 하시는 거죠, 지금 상황이?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갭 투자에 대해서도 이 책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근데 갭 투자에 세 가지 부류가 있다. 네. 이 세 가지 부류는 뭔가요? 일단은 갭 투자라는 용어 자체가 네. 뭐 원래부터 있던 건데 네네. 전세 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2013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갭 투자라는 용어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갭 투자가 네. 전세 안고 사는 거는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잔금일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나누는데 매매 잔금일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지고 네.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이런 게 진짜 갭 투자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투자금을 정말 줄일 수 있고 네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네. 네. 만약에 임차인 전세 임차인을 맞추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그게 이제 두 번째 경우고 마지막은 내가 현금이나 대출을 가지고 그냥 잔금을 치르는 거예요. 공실로 둔 다음에 천천히 임차인을 전세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상환해 버리거나 하는 건데 임차인을 매매 잔금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언제 맞추느냐에 따라 갭 투자를 세 가지를 분류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세를 이렇게 맞추면서 잔금 치르는 거는 좀 지양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전세가 못 맞출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네. 기존에 전세 맞춰진 것도 상당히 투자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안전하게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갭 투자에서 매물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셨는데 네. 이 매물을 체크해야 되는 게 어디 있죠? 매물은 내가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전세 매물이 내 것만 있으면 바로 나가요. 네. 10개, 20개, 30개 되면은 앞에 게, 그러니까 더 저렴한 그 금액대의 그 물건들이 나가야지 내 순서가 오는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저는 항상 내 단지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전세 매물 개수가 몇 개인지 다 세어봐요. 네. 그래야지 내 매물이 몇 번째로 나갈지를 알거든요. 네네네. 근데 가산이라든가 구로 이런 데는 정말 아무도 투자를 안 합니다. 네. 하고 싶지 하지 않아요. 네, 대림역 이런 데도 될 것밖에 없어요. 전세 매물이? 예. 올릴 필요도 없어요. 네이버에 전화 돌리면 예, 전화만 돌리면 수요자가 딱 튀어나와요. 그래서 전세 매물을 체크하는 거죠. 갭 투자라는 게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보수적으로 집 조심해서 투자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좀 정리해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이제 갭이 없을 때 매물 매매가나 전세가랑 거의 똑같거나 뭐 네. 500만, 1000만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경우에 네네. 이 상태에서는 작가님은 뭐 여기 붙어 있고 뭐 대단지다, 그러니까 네. 뭐 그 대기업의 브랜드다 네. 이러면은 네. 전세 매물이 없다 하면 그냥 투자를 하시나요? 그런 편인데 네. 업무 지구인지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은평구 쪽에. 네. 그쪽은 업무 지구라고 좀 보기는 그렇죠. 힘들잖아요. 네. 또는 뭐 노원구, 뭐 도봉구, 네. 강북구 이런 데도 네. 배드타운이잖아요. 네. 그런 데는 투자하지 않았죠. 철저하게 업무, 직장 위주로, 직장에 갈 수 있는 노선이든가. 네. 네. 그런 데 위주로 보되, 이제 투자금은 줄일 수 있는 데로 제일 좋죠. 네.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했던 뭐 기피 지역, 대림, 네. 뭐 혹은 가산, 네. 이쪽 오피스텔들이 매매가랑 전세가랑 똑같아. 네. 이러면 투자도 괜찮은 거예요?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고 네. 따지고 봐야 돼. 제가 네. 대림역 하면 사람들이 차이나타운, 조선조, 네, 조선조, 중국 동포 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도 그 고려대 병원이 있어요. 네, 알아요. 네. 고려에 있잖아요. 네, 거긴 한국 사람들이 근무를 한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다 조선족 동네예요. 근데 오피스텔은 한국 사람들 살고. 그렇죠. 그럼 이 간호사들은 여기 말고는 살 데가 없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투자한 사람이 전세 투자한 사람이 없으니까 제 매물은 바로바로 나간다는 거죠. 네. 그런 이유가 있고 또 나중에 지금은 현재는 그렇진 않지만 나중에 오피스텔 이제 투자 붐이 불 거예요. 그러면은 강남부터 시작해서 그 여파가 밀려서 서울 끝자락까지 옵니다. 그때 저는 먼저 나가려고 미리 들어가는 것도 있죠. 네. 그 갭 투자에 최적화된 매물의 특징은 뭐가 있나요? 갭 투자에 최적화된 매물은 네. 앞으로 그 원룸에 네네. 공실이 날 만한 오피스텔이어야지 최적화된 매물이에요. 만약에 앞으로 공실이 날 만한다? 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임차인 나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요즘 임대차 보호법이 좀 강화가 됐잖아요.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네. 나간다고 했는데 안 나갈 수 있잖아요. 말을 바꾸면 네. 저는 전세나 갭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네, 어렵죠. 그럼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잔금을 네. 현금 어디서 구해오거나 네. 뭐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안 가기 때문에 그렇죠. 갭 투자에 최적화된 매물은 그 나가기로 약속을 우리가 하자는 거죠. 네네.
매도자한테 네. 명도하는 조건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특약사항을 쓴다거나 아니면 임차인한테 계약갱신 청구권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확약서를 받거나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네. 그러니까 만기가 2개월 이내인 물건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공실이 나오니까 좀 이제 괜찮은 거죠. 그럼 이제 그 뭐 계약기간 맞추고 하려면 이제 임차인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고 뭐 그리고 또 매도인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고 네. 뭐 이 가운데 중개사도 역할 잘했잖아요. 예. 이 갭투자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이야기를 맞추고 좀 협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중개인의 역할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갭투자를 해보신 중개인이라든가 갭투자의 협조적인 중개인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네. 예. 그다음에 결국에는 세 명이 다 협조를 해줘야 돼요. 현재 임차인, 매도자, 그다음에 새로운 임차인까지 이 세 가지를 다 협조해야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게 다 있어요. 현재 임차인은 이사 나갈 거면은 이사비를 주고 나가면 협조를 잘 해줘요. 그렇죠, 그렇죠. 먼저 좀 나가주세요. 네네. 제가 한 달치 월세를 드릴게요. 또 매도자는 어차피 파는 입장이니까 네. 이미 돈을 더 받고 싶어요. 그래서 기간을 좀 내가 전세를 좀 구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네네. 내가 그 기간만큼은 좀 돈을 더 드리겠다. 뭐 예금 이자만큼이라도. 그러니까 좀 기간을 주셔라. 라고 하면 또 좋아하고. 중개인은 또 네. 복비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쵸. 전세 임차인을 좀 구할 수 있게 복비를 더 주게 되면 새로 임차인의 복비까지 내가 지불하겠다 하면은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해줍니다. 그쵸, 그쵸. 그들이 원하는 거를 각각 파악을 해야 돼요. 네. 또 새로 임차인은 어떤 걸 원하냐? 네. 이분들은 보증보험을 굉장히 원하세요. 그래서 보증보험에 되는 금액대에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증보험료를 내가 내주겠다. 여기저기 돈이 많이 깨지네요. 이렇게 하면 많이 깨지긴 네, 하는데 네, 네. 이걸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네. 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가 내 입맛에 맞춰 매물마다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네. 전세가 잘 안 구해지면은 복비를 올리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하면서 맞추면 되죠. 아 그러면은 대체 얼마나 더 줘요 복비를? 복비는 이제 법정 수수료라는 게 있어서 네. 방송에서 해도 네.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두 배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건 뭐 수고료 정도로 드리는 거고 또 이게 중개사분들이 네. 공동 중개라는 걸 합니다. 네 그렇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네. 내가 구하면은 네. 새로운 임차인한테 중개수를 내가 다 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공동 중개를 해서 네. 공동 중개 많이 올리면 네. 다른 중개인이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수료를 반띵을 해요. 그렇죠. 이게 싫어서 네. 공동 중개 많이 안 올린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나는 전세 못 맞추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 제가 공동 중개 하더라도 단독 중개처럼 수수료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손해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협상. 그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라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각자 처한 입장이 있잖아요. 중개인은 금액에 깎든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거래만 되면 장땡인 그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매도인은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이고 그 처한 입장들을 이해하면은 협상이 더 쉬워진다. 그 무갭 투자를 하려면 전세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이거 전세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들은 네. 보증보험에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면 요즘 또 언론에서 뭐 깡통전세 말이 많으니까. 말이 나오니까 또 오피스텔 자체가 갭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네. 오피스텔 그러니까 보증보험이 되는 오피스텔만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자는 거죠. 네. 보증보험이 어떤 조건에 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보증보험, 그러니까 허그의 보증보험을 가장 많이 드는데 네. 매매 KB시세의 하한가, 하위평균가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보증보험이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전세매물을 내놓아야겠고 또 임차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다 생각을 해서 전세대출 제도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강남이 이제 전세가 3억대 오피스텔이 많은데 잘 안 빠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정말 그대로 노출이 돼요. 그치. 1억 5천 대는 뭐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라든가 LH 전세 대출, 그다음에 뭐 버팀목 전세 대출 이런 게 금리가 1.8% 1.2%예요. 이런 데는 정말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네. 그런 금융 제도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와. 아, 그럼 이게
엄청난 그 갭 투자라는 게 그럼 이 정책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고 밀접한 거네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가 짜놓은 판에서 네. 그 틈새를 잘 찾아가지고 그 니즈를 맞춰가지고 투자하는 거죠. 이제 보증보험료를 내주겠다고 하면은 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그냥 안심하면서 흔쾌히 하는 편인가요? 그렇죠. 너무 좋아하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제가 네. 생각했던 전세 가격이 있는데 네. 전세 계약을 했는데 네. 전세가 그렇게 대출이 안 나온대요. 네. 매매가가 너무 붙어서 안 됩니다. 네. 라고 나와서 그럼 제가 감정평가 비용을 드리겠다. 은행에서는 최우선으로 KB시대보다 최우선으로 보는 게 감정평가거든요. 네. 네. 감정평가 비용을 들여서 그분이 결국 전세 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이 들어오셨어요. 야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네. 야. 협조를 할 모든 상황을 다 협조를 네. 해드리는 편이에요.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네. 그런 거를 하려면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쵸, 알아야겠죠. 그쵸. 은행의 입장까지 알아야 돼요. 은행원들은 이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쵸.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네. 대출을 해주면 근거가 있어야 해줄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그 근거를 만들어드리겠다. 근데 그걸 임차인이 부담하기에는 좀 싫을 수가 있으니까 급한 사람은 저니까 제가 부담해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감정평가를 만약에 네. 해서 네. 실제 그 사례에서 네, 네. 얼마가 더 올라간 거예요? 2억 1000만 원에 네. KB 시세였는데 네. 2억 2천을 올렸어요. 1000을 올리신 거예요? 네, 1000만 원 올린 거예요. 저는 감정평가 비용을 40만 원을 냈지만 네. 40만 원을 들여서 2년 동안 1000만 원을 빌렸다 생각하면 오, 그러네요. 그러면 네. 그 금리가 저렴한 거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다르거든요. 또 이 감정가라는 게 네. 뭐 꼭 오른 날 보장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근데 확신이 있었어요. 실거래가에 모인 것 때문에? 예, 실거래가가 더 2억 3천에 찍혀 있었거든요. 아, 네. 이제 오피스텔 보유세. 사실 오피스텔이 이제 오피스 플러스 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업무 뭐 시설이기도 하고 네. 주거 시설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 문제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오피스텔 보유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보유세라고 하면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 그렇죠. 이렇게 예. 있는데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으로 나오면은 한 2억 기준으로 한 13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상가로 하게 되면은 네. 23만 원 이렇게 확 뛰어요. 네. 10만 원 정도. 그러면 당연히 주택이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냐 업무용으로 내냐에 따라서 종부세에서도 갈라져요. 업무용으로 재산세를 내고 있으면 주택 종부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으로 내가 재산세를 내고 있으면 네. 주택 종부세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종부세에서도 사실상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그럼 지금은 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돼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종부세를 좀 내면서도 좀 투자를 하자라는 편이라서 제가 내는 이제 종부세율 세율 구간이 3.3%가 네. 그런데 앞으로 오피스텔이 이제 50% 가까이 오를 텐데 뭐 3.3% 2년 내는 게 뭐가 대수냐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부세가 많이 완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것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네. 그 100대 공약으로 내건 것 중에 소형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빼겠다. 주택세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네, 네, 내용이 포함됐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가 커서 오피스텔에 좀 뜬 것도 있거든요. 아, 그럼 이제 어떤 거는 업무용으로 하고 어떤 건 주거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비밀인데 되게 예민한 부분 약간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세금 문제 이거 때문에 예, 세금 문제인데 네. 가리지 않고 저는 일단 매수를 했고요. 네네. 사람이 살고 있어도 전입이 되어 있어도 재산세를 업무용 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지자체에서 바꾸지 않아서 네네.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주택종부세에서 빠집니다. 그거를 내가 매수하는 당시에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매수하기 전에 구청에 물어보거나 중개사를 통해서 이게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나옵니까? 주택으로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미리 이제 판단하고 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업무용 오피스텔만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틈새만 노려서. 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법인으로 사게 되면 네. 종부세가 바로 7.2%예요. 공제금액도 없고 그냥 네. 7.2%예요. 네. 2년 보유하고 있으면 거의 14%가 날아갑니다. 그쵸, 그쵸. 근데 마찬가지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나오지 않아요. 그것만 노리고 네. 법인으로 업무용 오피스텔만 투자하시는 분 계시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도 30채 이상이 있지만 네. 법인이 아니고 개인으로 이제 이렇게 오피스텔을 네.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종부세가 부담되지 않느냐, 개인이 네. 감당할 수 있냐라고 네.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종부세는 인별 과세예요. 맞아요. 와이프랑 이제 명의를 나누고 네. 이렇게 자녀한테 좀 증여를 하는 식으로 해서 네. 명의를 최대한 나누면은 네.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네. 오피스텔이 앞으로도 이렇게 좀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제가 어려워질 걸 보는 상황에서도 네.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항상 네. 보는데 네.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네. 수요, 네. 공급, 유동성 네.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네. 수요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네. 것처럼 1인 가구 증가는 계속했어요. 그건 임차 수요고 네.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세금이라든가 취득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종부세 취득세를 피해가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도 몰린다. 그리고 공급도 앞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줄어드는 건 줄어드는 건데 네.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될 거냐? 네.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PF 대출 안 된다고 난리거든요. 시행사들이 맞아요. 지금 뭐 하는 하다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한 번에 다 말아먹을 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급을 꺼리는 상황이고 토지도 50% 이상 올랐는데 건축비도 50% 이상 올랐어요. 맞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 버리니까 자금 조달 비용도 올랐어요. 그러면 원룸 하나 분양을 하면은 이제 4억에 분양을 해야지 네, 그쵸. 자기들도 먹고 남는 네, 그쵸, 그쵸. 근데 4억에 분양이 될 거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아예 공급을 안 해버리게 되면 앞으로도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그쵸.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네.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네.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양도세가 완화됐잖아요. 그쵸, 그쵸. 주식도 떨어지고 코인도 떨어져. 네. 주머니 호주머니 돈은 있어. 네. 그럼 오르는 게 어딘가라고 찾게 될 거라는 거죠. 그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이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네. 2008년도에도 네. 아파트가 하락했어요. 그때 오른 게 그때 50% 오른 게 원룸 오피스텔이에요. 아... 예. 이제 금리가 오르는데 네. 야,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네. 이거 정말 오르겠냐? 네.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네, 그렇죠. 야 수익형 상품인데 무슨 금리 직격탄이지? 아니, 그 오피스텔이 지금 뭐 4.5% 이게 나오는데 네. 뭐 기준금리 이거 높아질 경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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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네. 오피스텔 투자 안 하시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되면. 네. 그건 일단 공급자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전세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네. 땡전 한 푼 없으세요. 아, 돈이 없다 애초에. 아, 풀 대출로 다뤄오시는 분들 선택의 많아요. 여지가 없는 거네요. 예. 네.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거나인데 전세 금리가 두 배가 올라 버리니까 네. 월세보다 훨씬 비싸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월세로 몰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월세가 예를 들면 강남역이 80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 100만 원까지. 아 죄송합니다. 네. 당산역이 네. 월세가 한 70만 원, 75만 원 이랬는데 지금 85만 원까지 찍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또 수익성이 좋아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매도자들을 보니까 네. 돈이 많으세요. 대출이 없으세요. 대출이 없이 현금으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는데 월세가 올라 버린다? 그러면은 수익성이 좋아진 거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영향이 없으세요. 아, 그럼 이제 당산역에 그 오피스텔 월세가 오른 이유가 네. 이제 전세를 받았던 사람들이 네. 금리가 올라가서 전세에 대한 비용이 커지니까 네. 이제 월세로 돌리기 시작했고 네. 그 월세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월세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지금 그 어느 지역이나요 마곡이든 강남이든 어디든 강북도 네. 전세 매물은 잘 안 나가는 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월세는 네이버에 안 올린대요. 왜 안 올린지 아세요? 왜요? 올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나가니까. 네, 저랑 대기자가 있으니까 명부가 있어요. 월세 대기자 명부가. 아, 주사 있구나. 네. 네. 그래서 월세 시세를 조사할 수가 없어요. 네이버로 조사가 안 되고 전화해서 월세 시세가 얼마다. 그래서 뭐 지방에서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월세 전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이제 끝으로 뭐 구독자분들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 지금 클래스 101에서 오피스텔 네. 투자 강의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운영하는 개인 강의 사이트인 사다리 에듀에서도 오피스텔 투자 정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출간한 오피스텔 투자 바이블에도 네. 진짜 모든 걸 갈아 넣어서 네네. 내용을 다 담았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이제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시면 되겠고 그게 싫다. 네. 돈이 들이는 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제 채널에 들어오세요.
제 채널도 거의 강의랑 비슷한 네. 수준의 네. 내용들을 다 공개를 해놨거든요. 네, 네, 네. 구독만 누르시면 돈 되는 정보들이 네. 거의 매주 올라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이들 구독해주시고 네.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